대학교 같은데? 어, 대학교다. 대학 4학년이면 꿈도 계획도 확실한 어른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루고 싶은 게 없어서 슬픈 23봄. 짝사랑 3개월 차. 사랑은 왜 해? 뭘 봤다. 어머 어머 어머. 오. 오. 맞지? 오. 와. 최고 인기남이구나. 드디어 이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신이시여, 마지막 대학 생활 사랑으로 불태울 수 있게 해주세요. 다 여학생들이 다 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저 남자랑. 야! 아, 똥개! 얼굴 들이밀지 말라 그랬지, 내가. 뭐야? 내가 오늘 캐스팅이 아주 화려한데. 야, 그거 내가 마시던 거거든? 어쩔. 내가 학교에서 아는 척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다고 뭐가 생길 것 같냐? 나 군대에 있는 2년 동안도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런 의미에서 나 교정했는데 어때? 아!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더 못생겨지겠네. 어? 뭐? 진짜 남사친이다. 의학이래, 의학. 생기라는 썸은 안 생기고 쌈만 생기는구나 싶었는데 어? 그런데 어? 신이 제 기도를 들으신 걸까요? 오! 쳐다본다. 지혜가. 어, 형. 안녕하세요. 누구야? 여자친구? 아니요. 그냥 친구야. 아, 그래. 아, 둘이 너무 다정해 보이길래.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뭐야. 제가 괜히 방해한 건 아니죠? 방해라니요. 말도 잘 못해. 얼굴도 못 쳐다봐. 지난 출사 때 수고 많았지. 다음 모임 때 보자. 네. 안녕하세요. 아, 사진 동아리 뭐 이런 건가? 출사 때. 야, 뭐야? 너 저분 어떻게 알아? 저분? 우리 동아리 선배. 동아리? 무슨 동아리야? 사진 동아리. 나도 들어갈래.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 근데 너 4학년 아니냐? 취업한다며. 해야지. 근데 내 대학 생활의 마지막 로맨스도 중요하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돼? 응? 인생의 걸림돌이던 이 녀석이 한 번만, 제발 오작교가 되어둘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기혜 씨는 뒷머리가 없어서 앞에 다가왔을 때 확 잡아야 한다고 하죠? 어, 그럼! 용기 있다! 용기 있다! 그럼. 아, 카메라 뺐어, 카메라 뺐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였어요. 왔네, 4학년. 좋을 때야. 공훈인, 원래 사진에 관심 있었어? 사진에 사자도 몰랐지만. 네? 네. 사진 한번 볼까? 한심하다, 4학년. 어, 너무 좋은데? 아, 야, 느낌 좋다. 사진 잘 찍네. 어, 잠깐만. 어? 이 뭐야? 짜릿짜릿해져.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를 본 순간. 됐다. 아, 뭐 저렇게 오래 봐주죠? 미소가 비치나요? 섬세한 손길. 다정한 눈빛. 오 마이 갓. 환장했네. 빠졌다, 빠졌다. 짐승 같기만 한 누구랑은 달라도 너무 달랐죠. 아, 우리 동아리 전통이 곱창에 소주로 환영식 하는 건데 혹시 구훈이 곱창 못 먹어? 못 먹죠. 네, 제가 없어서 못 먹죠. 곱창, 막창, 천엽에 간도 먹어야 해. 없어서 못 먹어. 간도 먹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술은 또 얼마나 말술인지 그냥. 이거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야? 우리 금방 친해지겠는데? 나는 잘 먹는 여자가 그렇게 좋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사람이랑 가까워졌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벅차고 행복했죠. 자 얘들아 다 같이 짠할까? 짠! 반가워. 오 얼마나 떨릴까. 추찬 오빠 여자친구 없는 거 같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슬쩍 물어봐주면 안 돼? 궁금하면 네가 물어봐. 추찬 오빠 앞에만 가면 떨려서 말 못하겠어. 저런 거 있어 떨려서 말 못하는 거. 이런 게 진짜 사랑인 거 같아. 아 이런 게 진짜 사랑인 거 같아? 사랑? 너 지금 사랑이라 그랬냐? 야 조용히 해. 둘은 진짜 친한가 봐. 아니에요. 안 친해요. 공우야 괜찮아? 네 오빠. 야 아무리 친구라지만 그런 장난치면 어떡하냐 숙녀한테. 오빠. 숙녀는 무슨. 왜 저랑 10년째 이런 장난치고 있는데. 세월을 너무 무시하시네. 뭐가 있지. 자 이거 먹어. 너무 다정해. 보고 있으면 이렇게 좋고 행복한데 다들 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많은 여자들이 그를 보고 있더라고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었네. 다 보고 있는 거야. 아, 뭐야? 그저 누구에게나 베푸는 친절이었을까요? 작은 행동 하나에도 하늘을 날았다 땅으로 꺼지길 반복하는 제 기분을 알기는 할까요? 그 어디에 눈빛이 예뻐 보여요. 미소가 빛이 나요. 말투까지 완벽한 그저 단순한 친절인지 나에 대한 호감인지. 저봐 그냥 다 친절하다니까. 내 마음처럼 이 남자의 마음도 요동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근데 항상 여기 있어 얘가. 아 그러네. 야 뭐냐? 출산이 웬 치마? 어때? 오늘 오빠한테 고백하려는데. 뭐? 생각해봤어. 고백한다.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난 아닌데? 오빠가 노 한다. 사랑이 끝난다. 두려워서 고백 안 한다? 안 들어.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나도 그래. 우리 사귀자. 진짜요? 다른 여자가 채간다. 강제로 사랑이 끝난다.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고백하려고. 어때? 어우 저 싸가지. 듣기 싫은 거야. 꼬꼬만 있지 음악은 안 나오는 거야. 결심했어요.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을 만들자고. 자, 오늘은 두 명씩 짝지어서 찍고 모이도록 하자. 두 명씩. 아싸. 아싸. 스스로 돕는 자, 하늘도 돕는다더니. 저 형이랑 짝할래요. 이런 씨. 그래. 근데 남자친 좀 수상한데요? 저 자식은 왜 저렇게 눈치 없이 구는 걸까요? 내 연애의 걸림돌. 오늘만큼은 너를 먼저 보내버리겠다. 다짐했죠. 자, 오늘 고생했어. 짠. 저 사이에 끼어서 앉아있는 거 봐봐. 제재요. 오늘은 제발 꺼져줘라. 무슨 얘기? 네? 아, 아니에요. 야. 완전 어색해. 언제부터 이까리면서 웃었다고. 선대로 해라. 왜? 고은이 항상 그렇게 웃던데. 아, 교정기를 해서요. 아, 정말로? 나 몰랐는데. 근데 그게 어때서. 넌 그냥 환하게 웃는 게 예뻐. 넌 그냥 환하게 웃는 게 예뻐.
정말요? 그래, 저 말은 분명 호감이야. 더 용기가 생겼죠. 그런데 취했다. 아, 눈치 없어. 야, 최재여, 일어나라고. 아, 장난치지 말라고 또. 아, 진짜. 야, 재혁이가 많이 마셨나 보다. 너 재혁이네 집이 어딘 줄 알아? 알아도 몰라요. 모른다. 아니, 모른다 해라. 아, 알긴 아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같이 데려다 줄까? 어? 네. 쟤 안 취했지. 야야야, 아유, 적당히 좀 먹지 진짜. 아유. 오빠 여기 눕혀요. 여기요. 오빠 그리고 우리 도망가요. 야야야야. 내가 너를 보내버리겠다고는 했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재혁이네 바로 요 앞이에요. 재혁이 형한테 전화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면 돼요. 아, 재혁이 형이랑도 아는 사이야? 아, 둘이 진짜 친하구나. 아니요, 그냥 동네 친구예요. 어쩌다 보니까 대학도 같이 왔고. 아, 그래? 제가 생각한 그림은 아니지만 오늘을 놓치면 또 용기 내기 힘들 것 같았어요. 저... 오빠. 응? 오! 저... 제가요. 응. 왜? 저 오빠 좋아해요. 아. 어? 아, 표정 안 좋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어, 극적. 근데 어쩌지? 나한테 너는 그냥 귀여운 동생인데. 어떡해. 네? 아, 미안. 좀 당황스러워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제가 재혁이 형한테 연락할게요. 오빠 먼저 가셔도 돼요. 아, 그럴래? 알겠어. 그러면 갈게. 갈게. 어떻게 갔나? 갈게. 나의 욕심에 얼마나 많이 아파. 거절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차이니 너무 아프고 서럽더라고요. 거절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차이니 너무 아프고 서럽더라고요. 뭘 울어? 당당하게 좀 그냥 아닌 거 아닌 거지. 창피해서. 야. 뭐야? 언제 깼냐? 그만 울어. 아, 어떡해. 뭐야? 미쳤어? 취했냐? 야, 나 안 취했거든? 뭐야? 넌 날 그렇게 모르냐? 뭘? 나도 이제 진짜 못 해먹겠다. 야. 나 어떡해. 나. 너 좋아하나 봐. 뭐? 나 너 좋아하는 거 같다고. 아, 뭐래.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나 이제 도저히 못 보겠어. 네가 유찬이 형 때문에 우는 거
진짜 별로야. 오, 멘트 좋고요. 그래. 우린 정말 친한 사이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 갑자기? 근데 언제부턴가 너가 자꾸 이뻐 보이고 자꾸 신경 쓰이고. 어떡해. 이게 뭐야. 너만 보면 마음이 아파. 나 너 좋아해. 이건 또 뭐죠? 가뜩이나 차여서 속상한데 얘는 또 왜 이러는 거죠? 야, 되게 혼란스럽겠다. 에이, 어떡하냐.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간 잠수를 타면서 느꼈어요. 잠수를 또 왜 타?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여기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고백을 지금 받은 거잖아, 똑같이. 그 선배는 그냥 끝난 거야?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남사친이 고백을 한 거를 친구를 잃은 거지. 뭐냐? 연락도 안 받고 이제 나 안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래, 편하고 괜찮네. 같이 괜찮다니까. 점심 먹자. 약속 없지? 아, 그게 너무 어색해서 재혁이의 눈을 예전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뭐야? 어, 왔니? 어? 약간 분노의 눈빛을. 아니, 뭐냐, 이 분위기 너무 쎄하다. 뭐야? 교정기 뺐어? 아닌데? 왜? 옆에서 보니까 더 이쁘다, 너. 어색해하는 건 저뿐인 걸까요? 얘는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까지가 진심인 걸까요? 수업 1시에 마치지? 이따 강의실 앞으로 갈게. 저기, 공훈아. 왜? 왜? 왜 불러? 이따 시간 돼? 같이 점심 먹을래? 네? 공훈이 저랑 먼저 약속했는데. 아, 그래? 그러면 저녁 때 시간 괜찮아? 뭐야, 얘는 뭐야, 얘. 마음이 흔들린 거라니까. 선배, 저랑 얘기 좀 해요. 이게 뭐야? 은근 먼저 가 있어. 늦겠다. 어? 뭐해? 빨리 가. 저 공훈아, 연락할게. 괜히 고백해서 좋았던 시간마저 다 망친 건가 싶어 괴로웠어요. 잘 정리했나? 야, 여기. 뭐야? 카라멜 마끼아또. 너 힘들 때 이거 자주 먹잖아. 힘내라고. 아이고, 다 알아.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 얘는. 뭘 이렇게 심각하냐? 내가 바로 사귀자는 것도 아닌데. 너 그때 왜 그랬어? 오빠한테.
들었어. 할 말이 뭔데? 형, 고은이 흔들지 마요. 한 번만 더 힘들게 하면 저 진짜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멋있는데? 아, 들었어? 아, 짜증나잖아. 지가 먼저 쳐놓고 뭔 얘기를 하지. 내가 너 좋아하는데 그런 걸 못 보지.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 생각 정리되고 마음 정리되면 그때 얘기해주면 되지. 나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다. 아우, 얘 괜찮다. 난 참 괜찮다. 아, 대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먼저 갈게. 고은아, 안녕. 여전히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그만큼 아프게 하는 글을 보면서 힘들었고. 내 선배는 그 마음이 바뀐 거야, 뭐야. 선배가 애매하네. 어디가? 아플 때마다 나타나 줘. 위로를 해주는 재혁이에게 괜찮아? 미안한 날들이 계속됐어요. 좋잖아, 담백하게. 쪽쪽이라니까, 쪽쪽이. 어, 선배다. 집 앞에 온 거야? 어. 저 고은아. 저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 얘기해. 빨리 얘기해. 오빤 여전히 멋있고 오빠를 향한 제 마음도 그대로였어요. 너한테 고백받고 솔직히 좀 혼란스러웠어. 저거 저렇게 마음이 바뀌기도 하네. 저 오빠 좋아해요. 그냥 동생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간다. 그렇게 선을 그었는데. 처음부터 오케이 하지. 몰랐지, 그땐. 맨날 웃어주던 네가 없으니까 허전하고 그립고. 재혁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모습에 질투도 나고. 형, 고은이 흔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힘들게 하면 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고은이 흔드는 거 너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 흔들지 말라는 말에 조금은 알겠더라. 뭔데? 나 너 좋아하나 봐. 미안. 그래도 꼭 전하고 싶었어. 너무 늦었니? 너무 늦었니?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고 정말 간절했는데 왜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까요? 고은아. 왜? 함께 있으면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 함께 있으면 너무 편해서 못할 게 없는 사람.
제 사랑은 어디에 다 있을까요?